뽑기를 안 하면 불안해서요. 어떤 기분이 들어요, 남편? 지금 다들 뭐 이렇게 불만들이 다 있는데. 뽑기를 안 하면 뭔가 그저는 뭐 공허함이랄까 뭐. 야. 이상하게 좀 무량 생활에 무량까지 느껴집니다. 네. 건설 현장 일하고 할 때는 뭐 일 마치고 뭐 친구들 만나고 모임도 하고 또 나름 또 스트레스 풀고 취미생활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와이프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뭐 재미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치킨집 운영하시려면은 다른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? 못 만나. 예. 네. 전혀 못 만나죠. 뭐 나와가지고 12시간을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가게 일단은 뭐 매일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. 맞아요. 그래도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예. 뭐 꾸중도 덮고 또 제 나름대로 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혼자 가게에서 소주 마시면서 좀 눈물도 흘리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. 많이 기도하고 이제 아버님은 어쨌든 지금 뽑기로서 뭔가 그런 우울감을 해소를 조금이나마 하시잖아요. 근데 지금 네. 어머님은 아버님 안 계실 때 그 아버님 빈자리 다 메꾸시고 맞아요. 그렇죠. 혼자 일하시고 그러면 어머님은 무슨 낙이 있으실까요? 날카롭다. 저는 저를 겨를이 없어요. 솔직히 문 열면은 주문 들어오기 전까지 닭을 손질을 다 해놔야 되거든요. 네, 그렇죠. 저는 닭을 손질 다 하고 있는 사이에 공허하니 뭐 내가 외롭니 슬프니 이런 겨를이 없는데 우리 신랑은 뽑기하러 가니까 이제 그거 보면 저는 이제 더 이제 화가 나는 맞아요. 거죠. 저는 여유가 없어요. 아니 그러면은 좀 네. 서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누거나 그러진 않아요?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 놈들이 보면 싸우는 줄 알아요. 대화가 안 되고 제 신랑이 우국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면 그게 장사랑 연관이 돼서 신랑이 나가버리게 되거든요. 한 달은 제가 막 이렇게 혼자 막 닭 손질하다가 이렇게 손을 자른 거예요. 제가 닭을 잘라야 되는데 그렇지. 그래서 피가 막 줄줄 나고 있는데 신랑은 없고 네.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안에 막 이렇게 감고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막 하고 와서는 내가 손을 다쳤는데 네가 늦게 와서 내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사 뭐 치우면 되지. 그렇게 네가 힘들게 하는데 가게 팔자. 오히려 예, 자기가 뭐 더 뭐 그 말을 원하는 게 아닌데, 예, 그렇죠. 부동산에 가게 팔로 나간다고 그 길로 나가서 안 왔어요. 나가서 뭐 했어요? 남편 그날. 솔직히 그날 좀 미안한 감이 있었지만 술 먹고 또 뽑기하러 나갔습니다. 야, 이제 참 이게 뽑기 아니 거기에 지금 완전 의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의 슬픔과 막 본인의 공허함과 이런 걸 뽑기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게. 그러니까 다른 걸로 좀 고쳐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 근데. 또 시간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뽑기는 솔직히 순간순간 뭐 짧은 시간 또 희열도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뭐 줄을 생각은 있겠지만 안 하면 좀 지금 안 하면 막 답답할 것 같아요. 근데 그 잠깐 시간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쓰시면 그럼. 그 잠깐은 잠깐이 아닌 거죠. 많이 아니 근데 아버님은 지금 이렇게 보면 아내한테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.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 짐을 아내한테 다 주고 본인만 해맑게 지금 지내는 것 같아요. 이야. 그리고 투정을 하고 있어요, 아버님. 아주 꼴보기 싫어요, 지금. 진짜, 그는.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아, 여기서 안 고항한 사람이 뭐가 있어요? 하냐고. 내가 왜 살찌는 거야? 그 공허함 때문에 채우기 힘들어. 아, 왜 또 그쪽으로 가요? 그 인간은 그 공허함 채우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. 못 채워요. 아, 진짜, 맞아. 아니, 그러니까 네. 거기서 이정복께서 나온 톡 떨어지는 그 희열을 그 치킨 배달 콜 딱 뜰 때 와 하나 더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좀 돌려줘야죠. 그러면 막 돈 벌고 그렇잖아요. 와 꼴다 주문 나 주문 더 들었어. 인형 뽑기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예요. 본인이 생각이 문제야, 생각이. 짊어져야 되는 짐을 다른 사람한테 던지지 마세요.